창작자와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이 내일까지 성과 발표회를 엽니다. 지난 2년간 60여 명의 지역 창작자들이 상상력이 창작으로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소백산 야생화로 꽃차를 개발한 이현희 씨.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천만 원이 드는 브랜드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컨셉과 디자인을 잡고 SNS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현재 본격적인 상품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61살 나이에 사장님이 됐습니다. 지역 내 작은 소규모 업체로서 감히 꿈을 꿀 수 없었던 그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지역적 소재들이 제품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영주의 관광명소가 보드게임으로 재탄생하고 하회탈은 사자성어 학습 카드로, 안동 찜닭은 고로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찜닭 고로케는 지난해 탈춤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였습니다. 식당에 가서만이 맛을 볼 수 있고 또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베이커리에 접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국도 10이 50억 원이 투입된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2년간 54명의 창작자와 청년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수행기관인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향후 3년간 100여 명의 창업자를 추가 발굴합니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선 창업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비즈매칭과 VR 체험존을 운영하고 3D 프린팅 등 창작 잔비 전시와 함께 다양한 공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